1992년 2월 24일 우리나라의 명창 한 분의 인터뷰를 들었다. 창을 할 때 사람들이 한 구석에서 잡담하면서 잘 듣지 않으면 그들을 원망하거나 욕하지 않고 자신을 더 돌아본다고. 내가 더 기가 막히게 창을 잘해서 그들을 매혹할 수 있었다면 저들이 저리 하지 않았을 것 아닌가. 아직도 내가 많이 부족한 탓이라고. 그래서 더 열심히 닦는다고. 1992년 2월 29일 몸이 고통스러움을 느낀다는 것은 인체에 뭐가 잘못되어 있다는 신호이다. 마땅히 치료를 요한다. 마음의 고통을 느낀다는 것, 즉 좌절을 느끼고 평온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우리 정신 상태에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신호이다. 그 잘못된 상태를 호소하고 있다는 뜻이다. 뭔가 고쳐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또 어떤 뜻에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걷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표시이기도 할 것이다. 인간이 이 세상에 나서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은 자기의 몸과 마음을 바르게 닦고 이 인류 사회를 더 평안하고 이롭게 하고자 힘쓰는 데 있다. 왕이 되는 사람도 있고 법관 노릇을 하는 사람도 있다. 교사도 있고 기술자도 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유명하게 된 사람도 있고 평범한 생을 꾸려가는 사람도 있다. 각기 이 거대한 인생 무대에서 맡은 바 역할, 운명은 다 다르더라도 생의 핵심은 위의 진리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실행하는 데 있다. 그러한 산만이 인간을 고통과 허무에서 구원해 줄 수 있고 치료해 줄 수 있는 길이다. 하늘을 믿는데 구원이 있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하늘을 두려워하고 믿는다면 이러한 바른 길을 걷지 않고는 못 베길 것이다. 그리고 이 길을 걷는 출발점은 바로 오늘, 바로 내가 처한 이곳, 이 상황에서 나 자신을 가다듬고 행함에 있다. 맑고 따뜻하고 바람도 없는 좋은 날씨는 오래 계속되지 않는다. 그리고 비 오고 바람 불고 춥고 덥고 꼭 우리 인생살이 같다. 그러나 우리는 비가 온다고 외출도 못하고, 춥다고 얼어버리고, 덥다고 한없이 축 늘어지고, 밤이 되었다고 글을 못 읽지는 않는다. 우비도 있고 난로도 있고 선풍기도 있고 전기불도 있다. 내일 5일 후 날씨가 정확히 어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다. 그래도 그 날씨에 맞추어 그때 그때를 우리는 살아간다. 인생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성현들의 가르침도 주역의 가르침도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불교도에 있어서 각자란 생의 흐름을 거역하지 않고 그와 함께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했다. 도교도 사람이 흐름을 역행해서는 안 되며 그의 행동을 그것에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주의 움직임과 우리 인생은 일맥상통하는 데가 있고 모든 성현들의 가르침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느껴진다. 1992년 3월 2일 좋아하고 편애하는 것이 생김으로 인해 싫어하고 꺼리는 것이 생기고 그것은 마음의 평상심을 흩뜨리고 자유를 앗아가고 이성적인 바른 판단을 부지불식간에 흐리게 한다. 도의 마음을 둔 사람은 모름지기 마음이 목석 같아야 한다고 했는데 100번 맞는 말이다. 혹 불호 등의 감정에 얽매인다는 것은 바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고방식의 출발점이 된다. 이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자신의 마음이다. 항상 경계하고 감시의 눈길을 한시도 돌릴 수 없다. 자기 마음을 완전히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고 완전히 복종시킬 수 있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